여러분 제가 보고 계시는 그림이 세종시 비교라 했는데 2004년도에 제가 찍은 것입니다. 맨 위에 그림. 거기에 정말 옛날 시골 마을입니다. 제가 저기에 신행경 수도 건설부터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것이고요. 저걸 보면 어떻게 돼? 그 산이 분명하죠? 주산이 분명하다. 산이 분명하면 어떻게 돼? 인물이 반듯한다. 공무원들이 바른 사람이 하죠? 산이 반듯하면 공무원들이 반듯하게 되겠다. 훌륭하게 될 것이다. 그런 데 가야죠. 그 다음에 등을 대고 보면 오른쪽 산 감싸고 있죠? 그 다음에 좌측 산 감싸고 있죠. 이렇게. 그 앞에 황금 벌판 있죠? 가을이어서. 나락 익었죠. 그 뒤에 이렇게 마을이 들어서 있죠? 저기에 원래 청와대가 들어섰을 뻔 했습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 지금 현 세종시 시장님과 그다음 그분이 단장을 하셨는데 그때 여기가 맞죠? 네, 맞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시로 격하됐잖아요. 청와대 갈 필요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2014년 작년 찍은 건데 저기 빈토로 남겨놓았습니다. 왜? 행여나 나중에 청와대 별관이 갈 수도 있겠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가도 좋지요. 그 좌측에 지금 세종시가 들어서 있죠. 즉 풍수를 정확하게 참고해서 터를 잡은 거죠. 그래야 반듯하죠. 자, 이것만 그러느냐? 고향이 경상북도인 분, 경상북도 도청이 예천 안동으로 옮겨갑니다. 대구에서. 근데 좌측 그림 보세요. 좌측 그림 보시면 맨 밑에 관광버스가 하나 있죠? 우리가 저기 자문위원 였을 때 자문위원 단들이 그 현장 시찰한 곳이에요. 2014년 작년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건물이 다 들어섰어요. 저기 경북 도청입니다. 올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자, 뒤에 산이 반듯하죠? 주산이 반듯하니까 힘 있다.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그게 누가? 도지사 이하, 그 핵심 엘리트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이 훌륭하면, 지도자가 훌륭하면 백성들의 편안이잖아.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이 힘들죠. 그러면 앞이 낮고 뒤가 높죠, 산이. 토목공사 쉽게 할수 있죠? 공기가 빨라지죠? 쾌적한 느낌을 받으시죠? 그리고 정말 터잘 잡았다. 여론조성이 쉽죠? 풍수에 따라서 터를 잡으면 사람 쉽게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통치자, 지도자의 덕목일 수 있겠고요. 예, 즉, 풍수는 지금도 도시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아니다. 활용 있다는, 풍수는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묻혀야죠. 매장을 할 건가요? 화장을 하실 건가요? 또, 화장. 왜 화장하세요? 우선은 가족 구조가 많이 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화장이냐, 매장이냐 하는 문제는 그런 편의성이랄까, 나 편하자는 관점에서 보지 마세요. 종교가, 불교인 사람은 화장을 해야 합니다. 그쵸? 왜? 윤회하잖아. 그럼 빨리 낡은 옷 벗어야 하잖아. 그게 화장으로 가는 거죠. 기독교인 분은 예수의 부활 개념도 매장을 해야죠. 그 다음, 유교에서도 어떻게 해? 매장을 하죠. 왜 매장을 해요?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동생을 막론하고, 고을 막론하고, 죽은 자의 집이 필요하다. 누구까지? 내가 최소한 만났던 사람까지는. 그게 납골당이든지, 평장이든지, 매장이든지, 뭐, 수목장이든지. 그러면, 모시하는데, 자, 풍수욕 관념에서. 지금 그림 보이세요?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 검정도 세개 쳐놨지? 그걸 저 바둑 아다리라고 합니까? 흰돌 사이 놓고. 근데 바위를 큰 산으로 보세요. 그러면 저것을 뒤 바위를 뒷산, 주산, 오른쪽 산 바위를 백호, 왼쪽 바위를 청룡, 앞에 있는 것을 주작 혹은 안산. 서울로 비하면 무덤 뒤에 있는 걸 북악산. 이쪽에 여러분 정면을 보세요. 왼쪽 인왕산, 낙산, 남산, 관악산 다 들어가 있잖아요. 풍수에서 명당 그 기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서 딱 보시면, 아, 좋은 기가 있다. 어린애를 데려가서, 야, 여기가 정말 좋은 터래. 너희들 잘될 거야. 꼬맹이 때, 성묘 때, 애들 팍팍 거짓말 하는 거야. 새내기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하고 대학생 되면 그게 뻥이라는 걸 알죠. 아이, 뭐말 같은 소리.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다시 독립해 살아갈 때, 어려울 때, 아, 조상이 나를 보아줄 거야. 그 믿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나도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워요? 다 잊혀질까? 근데 내가 죽어서 후손들이 기억해 준다면 그게 영성으로 가는 거죠.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저런 게 하나의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연결 고리가 되는 거죠. 그 집안을 하나의 단속할 수 있는 그 집안의 가풍을 가장 좋은 기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장의 매장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최소한의 집은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저런 땅, 저거 인공석일까요? 자연석일까요? 인공석입니다. 밑에 있는 거 석축은 자연석입니다. 자, 그럼 다른 거 하나 보실까? 이건 큰 바위 하나. 주산다고 이렇게 무덤 써놨죠. 소재핑이 있습니다. 항상 하면 저래. 뒤에 주산이 좋으면 인물이 반듯하다.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많다. 저게 화장을 해도 좋고 매장을 해도 좋고 가죽 매써도 하나의 90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밭이 있는데 밭에 이렇게 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뒤에는 가시덤 구르고져 있죠. 지금 제가 많이 답사하다가 가다다 보던 것이 제 고향동 부분이에요. 밭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묘가 써있어서 오 저거 뭔 짓이야. 그거 가서 물어봤어. 거기 밭주인 할머니가 자기를 좀 저 써달라고 했대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아름답게. 자 보실까요? 요 무덤 앞에 있는 바위. 서울로 보면 남산. 그 앞에 있는 바위 관악산. 무덤 뒤에 있는 거 저기 북악산 인왕산. 그 선 중에 딱 썼죠. 그래서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돼 있죠. 저 할머니다 저 며느리가 나중에 죽으면 또 묻힐 수 있고 그 손자 며느리도 죽으면 묻힐 수 있고 저렇게 땅을 아름답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굳이 그 뭐 국립묘지 아 저 공원묘지 가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저것은 혹시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을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성격을 파악해서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 잡아간다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고 그럼 서로 편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람에서 무덤까지 풍수가 아닌 것이 없다. 이걸 잘 그 활용하신다면 뭐 누구나 다 원하는 대로 삶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제 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으신 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좀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사소한 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템 같은 것도 풍수와 영향이 있는 건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 홍콩 가면 모두 소품들, 심지어 거울까지, 숙녀들 거울까지도 이렇게 뭐 풍수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많이 있죠. 그게 뭐 정말 그걸 통해서 물리적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희망을 주고 자신감이 생기면 항상 사실 앞날이 불안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 그런데 자신감 있고 하는 것하고 자신감 없고 출발하는 것 다 전혀 다르죠.